오늘 저녁 산책길 이야기 나눌 분은 비틀스 멤버 유명한 아시죠? 폴 매카트니. 예, 전속 사진작가로 유명하시죠? 또 영화감독으로도 변신하셨고 이번엔 쓰레기를 유물로 전시해서 또 화제를 불러오신 김명중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함께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명중 사진작가. 한국과 영국,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1998년 영국 신문사죠. 유명한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사진기자를 시작으로 UK 프레스 어소시에이션의 또 사진기자, 또 게티 이미지의 영국 연예부 수석 사진기자. 그 유명한 게티 이미지 맞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그 네네. 폴 게티. 그렇죠, 장폴 게티. 와, 네. 예. 그리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사진 기자를 계속 하시다가 그렇죠. 2007년 스파이스 걸스를 시작으로 2008년부터는 폴 매카트니 전속 사진 기자. 그밖에 마이클 잭슨, 스티브 잡스, 스팅, 비욘세, 나탈리 포트만, 방탄소년단 같은 셀럽들을 카메라에 담았고요.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다큐멘터리도 촬영하셨습니다. 또 사진뿐 아니라 광고도 하고 2020년에는 단편 영화 주시걸까지 제작을 했죠. 영상과 관련되는 일은 다 아우르고 계신데요. 네, 이게 뭐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너무 많으셔서. 김명중 사진작가. 예, 궁금한 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네. 폴 매카트니의 15년 전속 사진작가.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폴 매카트니 밀착 촬영한다. 그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그 2008년도에 폴 매카트니 경을 이제 처음 뵙게 됐는데 그분 전에 조금 또 재밌는 분하고 이제 작업을 한 게 마이클 잭슨과 함께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세계적인 여성 팝 밴드였던 그 스파이스 걸스라는 밴드 영국에 네, 네. 네. 그래서 그분들과 촬영을 하고 그 촬영이 잘 끝나니까 거기서 이제 관계자가 아, 잘 하는구나 하고 이제 폴 경까지 소개를 해 주시게 된 거죠. 서 폴을 그렇죠. 네. 연결을 해 주셨다. 네. 그런데 서 폴이 좀 까다로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딱 또 전속으로 해주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냥 한 번 정도 저를 써주시겠지 하고 근데 한 번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네 번이 되더니 지금 거의 15년 16년을 옆에 딱 붙어서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주 다닐 때마다 전속 사진사가 붙어서 다 찍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럼 이런 거장들 네. 그러면 그 인간적인 측면이나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독특한 개성이나 이런 것도 다 옆에서 가까이 보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쌓이니까 예. 이제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해서 쭉 가게 된 것 같아요. 폴 매카트니는 어떤 사진을 원하나요? 자신이 아주 멋있게 나오는 사진을 원하십니다. 당연히. 아, 역시 연예인은 연예인.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젊고 멋있고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게 나온 사진은 좋아하십니다. 아. 연세를 드실수록 더 그랬겠어요. 42년생이죠. 네, 네. 80 만으로 82. 네, 네. 이야, 대단해요. 네, 근데 저보다 기운이 더 좋으십니다. 그 폴 서 폴이 가서 공연한 곳 그 다 그냥 역사적인 공연들이 많았을 텐데. 그렇죠. 네. 그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사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떨렸던 순간은 사실 제일 첫 번째 공연이 리버풀에서 했던 공연인데 리버풀이 비틀스 고향이잖아요. 비틀스 고향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폴 경이 이렇게 한동안 음악 활동을 좀 접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시고 이제 다시 음악 활동을 재개하신 게 그때가 2008년도인데 그 첫 번째 공연이 리버풀 공연이니까 그분에게도 되게 의미가 있었고 또 제가 비틀즈의 고향인 리버풀에서 폴 매카트니를 찍는다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있고 그게 이제 시작으로 그 백악관에서 했던 공연이 아주 저한테 많이 기억에 남아 예. 있습니다. 네. 백악관은 그러니까 누가 오바마 그때 시절인가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 오바마 네. 시절에 네. 예. 그 공연 찍고 네. 그러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같이 그렇죠 다 네. 찍고 네. 그랬겠네요. 네. 근데 그때 굉장히 평을 잘 들으셨다고요? 백악관에서 찍은 사진. 그때 이제 폴 경이 오바마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셔서 네. 그 매년 미국 대통령이 문화인에게 주는 수여는 상이 있는데 그 걸슈인 어워드라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셔갖고 저한테 MJ 야 오바마 대통령하고 나하고 사진 좀 많이 찍어줘 했는데
제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폴경과 오바마 대통령의 뒤통수만 보이는 자리인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리허설 때 그 앞쪽에다가 제가 카메라를 하나 리모트 컨트롤을 달아서 드럼 사이에다가 심어놨는데 그 사진이 정말 잘 찍혔거든요. 두 분이 막 정말 친하게 같이 어깨동무하고 웃는 사진 찍혀서 폴경이 야 MJ 이거 백악관도 없는 사진이잖아. 저 앞에 사진사 없었는데 어떻게 찍혔어? 그렇죠. 드럼 사이에다가 놔두고 그렇죠, 네, 리모트 네, 컨트롤을 리모트 컨트롤 찍은 거죠. 네. 아, 그래서 네. 그때 아마 폴경이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못 가는 걸 알으셨는데도 제가 찍어낸 걸 보고 아, 이 친구는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좀 하게 만들어내는 성격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처음 보면 MJ, you are rock and roll. 김명중이라는 이름은 이제 MJ라고 이렇게 그렇죠. 많이 쓰신 모양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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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서 폴 맥카트니로부터 좀 야단이랄까 질책이랄까 좀 정신 번쩍 드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요? 완전 돌직구였죠. 제가 네.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처음에는 막 그분의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에 가서 공연하고 다음날 이태리 가서 공연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는데 한 3년 정도 그게 반복이 되니까 제가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랐던 거예요. 다른 걸 자꾸 하고 싶고 그러니까 열정이 사라지니까 사진이 별로 안 좋아진 거죠. 근데 폴경이 아주 위대한 아티스트다 보니까 그걸 바로 캐치를 하신 거예요. 다성에 젖었구나 이 친구가. 그거를 네. 저를 그냥 자를 수도 있으셨는데 네. 저를 옆에다 앉혀놓고 MJ 너 요즘 사진이 나를 흥분시키지 않는데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과 한 방울의 식은 땀. 네. 아 잘리나요? 했는데 그렇게 한번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셨죠. 네. 그 이후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셨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아 사실 그 전까지는 그분의 그런 어떤 돌직구 전까지는 사진을 예를 들어서 만장을 찍으면 한 50장 정도를 이렇게 편집하기 전에 보여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런 돌직구를 맞고 나서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새로운 도시 가서 와인도 마시고 그 동네 맥주도 마셔보고 하던 시간을 좀 줄여서 그 사진 한 장 한 장 다 편집을 포토샵을 한 거예요. 주름도 없애드리고 막 색감도 그러니까 폴경이 제가 그렇게 사진을 계속 보여드렸더니 저한테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MJ 너 필름 바꿨니? 그래서 제가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잘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 역시 그 주락펴락 하시네. 주락펴락 하십니다 정말. 근데 비틀즈의 사진 작가가 그동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동안에 가장 오래 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비틀즈 자체가 뭐 이렇게 15년씩 같이 공연한 게 아니어갖고 비틀즈 자체는 9년 그렇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틀즈의 그 통틀어서 지금 15.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폴경의 사무실에 계신 분들 직원분들 가운데 저보다 늦게 입사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살아계신 게 링고스타입니다. 링고스타. 네. 폴경보다 한 살 많으세요. 네. 네. 두 분밖에 남았고. 네. 조지 해리슨하고 존 레논 돌아가셨고. 그렇죠. 네. 네. 자, 폴 맥카트니뿐이 아니라 이제 마이클 잭슨이 사망 전에 대중 앞에 선 마지막 모습. 그렇죠. 이것도 MJ 네, 우리 네. 김명중 작가께서 찍으셨잖아요. 네. 그 마이클 잭슨이 전 세계에서 공연 런던에서 이제 This is it 이게 나의 마지막 공연이야 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 이제 발표하는 날인데 발표를 런던에 있는 O2라는 그 네, 아레나. 큰 네, 아레나에서 했는데 발표하는 것도 그 콘서트처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에서 팬들 막 몰려오고 막 폴 그 마이클 잭슨이 무대 뒤에서 탁 그 무대 위로 올라가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과 그 모습을 전 무대 뒤에서부터 이제 만나서 같이 그 무대 위까지 사진을 찍어드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 그럼 우리 공연 때 만나자 하고 헤어졌는데 공연 시작하기 한 달 전에 이제 그런 비보가 들려왔던 거죠. 아 예. 그게 어떤 사진이었습니까? 뒤에 이제 저희가 그 마이클 잭슨이 도착하는 사진, 네. 도착해서 이제 그 복도를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는 네. 사진, 그리고 그 뒤에 무대 뒤에서 떨더라고요 마이클 잭슨도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네. 그래서 심호흡을 막 하면서 딱 올라가서는 이제 변한 거죠 마이클 잭슨으로 그래서 막 주먹 휘두르고 막 그런 사진들 그리고 다시 이제 무대 뒤로 들어가서 이제 좀 약간 이제 모든 걸 이제 편안하게 미소 지으면서 저한테 이제 손 흔들고 악수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사진 촬영했죠.
마이클이 그때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고 좀 그렇죠. 약간 좀 재개하기 위한 그렇죠. 그 네. 승부수였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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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중에 알려졌지만 그때 뭐 수억 달러 빚이 있고 뭐 네. 스캔들도 좀 네. 스캔들도 많았고 네. 네. 여론의 비판받는 네. 부분도 네.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재개를 위해서 했던 건데 안타깝게 됐지만 그런 네. 사진. 네. 그런데 이 김명중 작가께서는 전부 스틸 사진만 찍으시는 겁니까? 동영상도 찍으시나요? 아니요. 그때까지는 지금, 전부 스틸 사진만 찍었죠. 네. 네. 나중에 이제 영화 찍으실 때. 네. 그렇죠. 그건 네. 다음 얘기고요. 다음 얘기고, 네. 아, 예. 그 밖에 또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찍으셨잖아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사실 그분이 이렇게 그 공식적인 곳에 참가할 때 그 로얄 패밀리들을 또 잠담하는 이렇게 사진부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부에 가서 같이 찍었던 거고 네. 그분보다 조금 더 그 여왕보다 조금 더 가깝게 찍은 분이 찰스 황태자하고 네. 그분이 이제 새로 결혼하신 카밀라 네. 여사하고 그 두 분이 결혼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국빈 방문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인도 세 곳을 국빈 방문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프레스 앙투라지로 같이 동행을 네. 했었죠. 아, 그러셨군요. 네. 지금 왕이 되신 그 지금 왕이 찰스 되셨죠. 왕이 되신 네, 네.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 스티브 네. 잡스, 스팅, 네. 비욘세, 나탈리 포트만, BTS 네. 세계적인 셀럽들 다 이제 카메라에 담으셨는데 네.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뭐 촬영할 때는 항상 정신이 없곤 한데 왜냐하면 저는 그 촬영장에서 사진을 가장 멋있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 임무가 있으니까 네. 막 웃고 즐길 여유가 없는데 근데 그 방탄소년단 촬영할 때 네. 그분들이 그 모든 멤버가 너무너무나 나이스한 매너로 시작 새벽부터 끝까지 저녁까지 너무 나이스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1년에 한 번씩 세 번을 찍었는데 3년 내내 그런 정말 좋은 매너를 보여주셔갖고 그때부터 사실 근데 새벽부터 밤까지 찍어요?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이 너무나 이게 스케줄이 많으니까 그렇죠. 하루에 영상과 사진을 같이 찍어요. 그러니까 영상 찍다 사진 찍고 사진 찍다 영상 찍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정말 바쁘시거든요. 포토데이 딱 잡아 날 잡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어야 되는 그런 뮤직 동영상? 뭐 비디오가 있거나 예. 사진 그거를 이제 같은 날 예. 해버리는 거죠. 보통 이제 나눠서 하는데 그분은 스케줄 때문에. 근데 짜증도 안 내고 막 구석에서 자고 있어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자기 차례 되면 나이스하고. 네 자기 차례 되면 막 이렇게 와갖고 막 웃으면서 또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정말 멋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아, 참 좋다. 사랑스럽다. 라는 생각 많이 했죠. 아, 네, BTS 사랑스럽죠. 네, 네. 근데 마동석 씨 결혼식 또 뭐 저 에피소드가 있던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마동석 씨 결혼식에 감사하게 제가 초대가 돼서 이제 다녀왔는데 그 뒤풀이 자리에서 제가 잠시 화장실 다녀왔더니 제 자리에 있던 이제 아내하고 그 제 지인이 그 방탄소년단 슈가가 저기 있다가 잠깐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했더니 저를 기억하면서 제가 사진 찍을 때 막 재밌게 찍거든요. 그걸 막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슈가가 보더니 다시 저한테 테이블에 와서 같이 막 껴안고 인사하면서 막 아, this good, good 막 그런 흉내를 막 내는 거예요. 슈가 씨가.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죠. 막 껴안고 울 뻔했어. 아니 그 세계적인 가수가 그 가수를 남들이 가수를 흉내내는 건 이해가 돼도 그 유명한 가수가 사진 작가를 흉내낸다. 그러니까요. 자, 이른바 성공하신 분들 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이제 접하고 직접 네. 사진 찍고 이러셨는데 이런 사람들 다 똑같진 않겠지만 좀 특별한 점이 있겠죠. 이런 분들이. 근데 제가 느껴지는 거는 특히 이제 폴경의 예를 들면 유명함이 오랫동안 지속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 통해서 만난 뭐 자니 뎁이란 배우도 그렇고 좀 이렇게 그분이 연세가 있으니까 폴경이 그 주변에 분들이 좀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좀 계신데 제가 느꼈던 거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겸손함. 그러니까 잠깐 유명할 수는 있어도 오랫동안 네. 유명하려면 그 사람의 인성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가 아닌가라고 한번 느껴서 제가 만났던 그런 유명한 분들은 대부분 좋은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 스파이스 걸스를 먼저 제일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이제 여성 그렇죠. 걸그룹인데
그분들까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그 센 언니 다섯 분. 아, 그러니까요. 센 언니 다섯 분이 저한테는 가장 큰 도전이긴 했는데. 아주 골치 아팠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아니 왜 제가 더 이쁘게 나와 내 사진은 안 이쁘게 나오고 아니, 막 그럴 것 같아. 같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한 명 한 명 찍은 사진은 다들 좋아해요. 네. 근데 다섯 명 그룹 샷을 보여주면 꼭 한 분은 나 좀 뚱뚱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제가 그때는 포토샵도 많이 이제 잘 못할 때여갖고 제가 막 가고 잠깐만요. 그래서 가서 그분이 이제 잘 나온 사진을 갖고 와요. 그럼 그분이 보시고 아 그래 이런 사진 골라 보여줘야지. 그러면 다른 분 한 분이 난 아까 그 사진에서 좋은데 이러세요. 그래서 그 다섯 명의 그 모든 입맛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면 누군가는 조금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네. 누군가는 돋보이게 나오고 네. 왜 나는 쟤보다 네. 안 예쁘게 나오고. 네. 그걸 저는 다 다섯 명을 다 돋보이게 만들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폴 매카트니한테 인정이. 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데이빗 베컴 부인 아니에요 그쵸, 지금 빅토리아 베컴. 네, 네. 아 예. 우리가 모르는 또 스타들의 이면 그런 인상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또 살짝 공개해 주신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타계하셨는데 조지 마이클. 조지 마이클 네, 가수. 네, 네 가수 뭐 어마어마한 그 가수였죠. 근데 스타 가수였죠. 예, 뭐 그분은 예를 들어서 사실 공연 때도 왼쪽을 좀 더 많이 찍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그 앵글, 네. 네, 앵글이 있으셔서 그런 앵글만 특히 이제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여자 되게 유명한 여자 가수분은 그 M&M's 노란 것만 드셔갖고 그 땅콩 초콜릿 노란색만 드셔갖고 당의정 같은 네, 그래서 네. 노란 것만 또 골라놔야 됐다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좀 비현실적인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담감 극복하시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그냥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어렵게 대하면 한없이 그 자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네. 똑같이 그냥 역할이 틀린 것뿐이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작업 이렇게 들어가면 좀 약간 그 처음에 조금 어색한 부분만 지나가면 그게 더 이제 가깝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물 사진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특징, 개성, 분위기 이런 게 사진 속에 이제 딱 드러나야 되잖아요. 네, 네. 순간 포착 네.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런 걸 포착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특히 신경 쓰시나요? 일단 처음에는 칭찬으로 시작을 해요. 무조건 칭찬. 아 말을 한 대화를 계속 네, 네, 시켜서 네. 그래서 뭐 얼굴 표정을 좀 풀어주고 네 일단 뭐 사진 찍기 전에 그냥 그분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조사를 하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그분의 취미는 무엇인지 요즘 그들이 뭐 그가 강아지를 좋아하는지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하여튼 그런 좀 취미나 어떤 뭐 가족 관계 같은 뭐 아이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아내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칭찬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좀 약간 릴렉스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행복한 얘기할 때는 표정이 행복한 표정이 나오고 네. 슬픈 이야기할 때는 슬픈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표정이 아닌 진짜 대화를 하면서 나타나는 표정을 잡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네. 그럼 말을 하면서 사진을 찍나요? 말을 끝내고 그냥 포토 세션으로 둘 다 돌입하나요? 둘 다요. 예, 항상 이게 같이 움직여야죠. 예, 예. 예, 예. 말이 끝나고 포토샷으로 돌입하면 다시 경직되는 굳어질 것 같아요. 다시 경직되니까. 네. 예. 예. 그 굳어진다는 말씀하니까 그 유명한 그 처칠경 사진이 생각나는 네, 게 네. 환한 듯한 네, 그 네. 불독 같은 사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그 유명한 사진 작가가 일부러 환하게 했다면서요? 네, 저도 그 얘기 그 글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정말 담력 아닌가? 그 사진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도발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일부러 어떻게 화를 시가를 뺏었다고 그랬던가요? 그 시가에 관련된 그 일화. 시가를 워낙 항상 네, 네, 좋아하시는데 네, 네, 네. 처칠경이. 네. 그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는 그 리차드 아베던이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사진 작가인데 그분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신 왕립 그 로얄 패밀리들 부부를 찍은 적이 있는데 네. 일부러 이분이 늦게 가셨대요.
로얄 패밀리는 보통 그 보통 사람한테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일부러 늦게 갔고 그리고 늦게 가면서 그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이 그 두 부분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걸 알아갖고 그분한테 아 내가 정말 늦어서 미안합니다. 사진 찍으면서 근데 네. 왜 늦었냐면 집에서 오다가 강아지가 차에 치여 있는 걸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그 귀족 부부가 너무 놀란 표정을 했는데 그걸 찍으신 거예요. 그게 또 굉장히 유명한 사진으로 네. 남았거든요. 네. 그 처칠 찍으신 분이 그 유섭 카시. 아 유섭 카시. 예, 그렇죠. 유섭 카시. 우리나라에서도 전시대도 크게 예. 하셨고, 예, 했었고. 전설적인 인물 네, 네. 사진 새 지평을 위해서. 네. 저는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분 저기 세종문화관에서 로버트 카파 네, 네, 네. 사진 자를 때 가서 보고 굉장히 네, 네.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네, 종군 사진가. 전쟁 네, 네. 터에서 그냥 네, 그렇죠. 거친 그 네. 현장을 찍은 사진. 네, 네. 그 사진도 분야가 좀 다양하고 네, 네, 네. 거기에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신 분들 그런 그렇죠. 분도 많아요. 네. 예. 자, 아까 내드린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풍경이나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기계입니다. 1839년 프랑스의 화가 루이스 다게르가 발명한 이후 계속해 발전해 왔는데요. 지금은 휴대전화기 속에도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죠. SNS가 활발한 요즘 없어서는 안 될 이것 무엇일까요? 1번 마이크, 2번 녹음기, 3번 카메라, 4번 자동차. 정답 아시는 분은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참여해 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폴 매카트니가 007 노래 불려가지고 대박낸 노래죠 이게. 그렇죠. 007. 네, 네. Live and Let Die. 네, 네. 꽝. 그렇죠. 이거 폴이 공연할 때 폭죽을 직접 막 터뜨리면서 연주를 한다면서요? 몇 천만 원어치의 폭죽을 쓰십니다. 하이라이트예요. 공연의 하이라이트. 이 곡이? 네, 네. 이거로 꽝 터뜨리시고 다음으로 헤이즈드를 부르십니다. 헤이즈. 네, 네, 네. 아, 죽겠네. 오늘은 세계적인 사진작가 김명중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김명중 작가께서 나는 인생에 세 가지 축복이 있었다 얘기 듣고 참 뭔가 제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패의 축복인 네. 거죠. 예. 예. 제가 대학교를 한국에서 떨어졌던 거 하나 예. 그게 저한테는 축복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미국의 비자가 또 떨어져갖고 영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것도 또 축복이 되었고 네. 세 번째는 IMF가 터지는 바람에 학교를 중단해야 됐는데 또 그것이 또 축복이 되었죠. 학자금이 모자라서. 그렇죠. 네. 그 세 가지가 축복이었다. 실패의 축복이었다. 네, 네. 첫 번째 축복. 대학 입시에 합격했으면 지금의 김명중이 없었을 것이다. 완전히 다른 길을 갔겠죠. 네. 네, 네. 미국 비자가 나왔으면 또 지금의 김명중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랭귀스쿨 다니고 있었을 거고. 또 영국에서 대학 다닐 때 IMF 터져서 돈이 딸랑 떨어져서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으면 또 사진으로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진을 그때까지는 별로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진이 제가 우연하게 시작이 된 건가 된 게 원래는 영화 감독을 공부하려고 연구로 갔는데 네. 영화는 다 이제 학교에 들어갔더니 이게 그룹웍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 네. 갑자기 영화가 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거의 학점을 못 따니까 잘리게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학점을 만회하려고 뭐가 있나 봤더니 사진이 부전공이 있어서 그건 말 안 해도 되지. 그 말 안 해도 영화 잘 못 네, 사진만 잘 찍으면 혼자 암실 가서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아. 시작된 것이 사진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저 항상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하시는데 네. 영화도 만드셨고요. 네, 네. 전시회를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특별한 것 같아요. 어떤 전시회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타이틀이 22세기 유물전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정해놓은 전시회인데요. 어느 날 제가 그 산에 갔다가 버려진 콜라병이 한 반쯤 박혀 있는 걸 보고 아 우리는 땅을 파면은 청자 백자가 나와서 거기서 보물이 되고 유물이 됐는데 우리 후세들은 땅을 파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만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도 미제 콜라 제가 그냥 만들어내는 그냥 그런 쓰레기들을 그렇게 정말 멋진 유물처럼 한번 사진을 찍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 막 일회용 용기들 뭐 치실 그런 것들을 계속 찍어왔더니
그것이 모여서 작업이 되고 작품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22세기 유물전이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유물이 아니고 이제 쓰레기 사진을 네. 찍으셨는데 네. 네. 22세기가 되면 이게 유물이 된다. 그렇죠. 이제 약간 역설적으로. 네. 아, 네. 근데 이게 사진전까지 기획하게 되시고 또 네. 김혜자 배우도 참여하신다고요? 네, 네. 그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38점을 이번에 전시를 하는데 한 점 한 점마다 가상의 스토리를 붙여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치실은 이 유물은 어디서 발견된 물건으로서 예전 우리 선조들이 치아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인데 지금 그것이 우리의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그 옛날 2024년에 네 그렇죠. 그거를 김혜자 선생님이 다 이렇게 녹음을 해주신 거예요. 아, 그분의 네. 그 목소리로. 네. 그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일회용 치실, 뭐 네. 플라스틱 숟가락, 네네, 뭐 빨대. 칫솔, 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쓰는 배달 용기들, 네. 그리고 뭐 플라스틱 실내화들, 폐타이어, 별의별 걸 다 찍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것도 좀 재밌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일부 소개해 드릴게요. 22세기 유물 43호, 해운대 출토 알약 포장재. 아, 100년 전, 100년 전에 이런 알약 포장재가 있었다. 그러니까 요즘 네. 쓰는 알약 네, 포장재. 네. 또 유물 52호 구리시 인창동에서 출토된 배달 용기. 요즘 그 많은 쓰레기로 나오는 배달 용기. 네, 네. 아, 예. 이런 것들. 유물 번호도 붙여놓고 네. 어디서 출토했는지 유물의 네, 네. 용도가 뭔지 이런 거 다 붙여놓고 아주 아이디어를 아주 재밌게 짜셨는데 네. 예. 그걸 하나하나 또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찍으셔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쓰레기 주소로 다녔죠. 쓰레기 주소로 팡팡 곳곳에 다녔습니다. 뭐 쓰레기 분리장도 가보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도 쫓아다녀보고 네,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쓰레기 찾으러. 근데 그냥 찍으신 게 아니고 찍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걸 뭐라고 그랬나? 인화를 특별하게 하셨다고 해야 되나? 색깔을 좀 약간 죽이시고.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원래 디지털로 한번 찍어봤는데 영 재미가 안 나는 거예요 사진이.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옛날 그 대형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 뒤집어 쓰고. 사진관에서 쓰는 사진관에서 거. 사진관에서 쓰는 네, 예전에. 쓰는 거. 그 카메라 제가 지금도 사용하거든요. 아. 근데 그 대형 주름 삼각 카메라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 이제 8x10 대형 카메라인데 뷰 카메라라고 그거 그 카메라에다가. 그 대형 폴라로이드 필름을 껴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8x10이면 10인치, 8인치. 그렇죠. 네, 네. 필름 사이즈가 그렇죠, 한 장이. 그렇죠. 네. 와. 그렇게 폴라로이드 필름을 껴서 찍었더니 폴라로이드 필름이 현상이 될 때 쭉 나오면서 사진이 나오잖아요. 예. 이 필름의 그 오래된 시기 그리고 그때 뭐 날씨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막 변수가 생겨요. 와. 근데 그런 변수가 우리의 인생과 되게 닮은 것이 아닌가 해갖고 그런 카메라로 작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들이 되게 묘하게 나온 거예요. 아, 예. 색감도 그렇고. 그럼 주로 찍으실 때는 그 SLR로 찍으시나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 사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네. 빨리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고 막 편집해야 되고 그런 용도에서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 DSLR을 보통 많이 쓰고 예.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제가 어떤 뭐 다른 의미가 있을 때는 필름으로도 많이 촬영하고 지금도 필름 카메라 네네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네 아마 일제 카메라 쓰실 것 같아요. 일제도 쓰고요. 그리고 독일제도 쓰고 옛날 L사 거 그렇죠. H사도 있고 H사 네네 스웨덴 H사 거 아 그렇죠. 스웨덴 H사죠. 네네 네, 스웨덴 H사 네. 지금은 아마 중국 회사로 네. 네, 합병된 걸로 아네 가슴 H사도 그 중국에 넘어갔어요. 네네 DJI 아 그런 어떤 회사로 네, 예. 네. 그 스웨덴의 V 그 자동차에서도 중국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놈. 여러 가지가 네. 아 이놈들 대단해. 그 H사는 제가 아주 조금 애착이 있는 회사인데 네네. 그게 원래 다른 거 하던 회사인데 그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그 카메라를 가져다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그랬더니 저는 절대 똑같이는 못 만드는데요. 더 낮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했다는 세계적인 네. 카메라가 됐다고 전설이 그걸 들은 적이 있는데 자 세계적인 사진 작가 나오셨으니까 요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요새 사진 뭐 네. 엄청 찍으시잖아요. 네, 휴대폰에 네. 다 내장돼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일반인들 찍는 사진 많이 보시나요? 보죠. 이제 그 뭐 SNS 통해서 예. 네, 보죠. 그럼 여러 가지 추세나 아 요런 건 조금 어떻다. 뭐 이렇게 느끼는 거 같은 거 없으실까요? 전반적인 그 수준이 다 향상됐다. 아, 사진 찍는. 네. 네. 왜냐면 많이들 찍으시니까 예.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가 빨리빨리 되니까 사진들 그 수준이 정말 많이 향상이 돼서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전문가들, 예술가들이 이제 막 네, 겁납니다. 뒤에 막 바짝 쫓아. 네, 네. 예. 근데 이런 건 조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 없나요? 사진으로? 예.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남의 거 따라하지 않고 예. 그냥 자기 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되게 좋다고 보여요. 예. 그러니까는 꼭 어떤 뭐 어떤 스타일이나 그런 거 뭐 없이 다양하게 자기 추구해 보는 것들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명중 작가 인터뷰를 하나 봤더니 인스타땡이라는 거는 페이크다 네. 이런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구나. 아, 그게 뭐였냐면 예. 거기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페이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거기다 올려놓진 않지 않냐. 그러니까 네. 우리의 그 밝고 예. 화려한 모습들만 많이 올려져 있지 않나. 너무 그러니까 제 가공된 것만. 네, 그게 아마 그때 제가 그 을지로 장인들을 프로젝트로 네. 해갖고 촬영을 했던 그 전시를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었는데 그 사진들이 어떤 사진이냐면은 그 을지로에서 그 기계공 하시는 분들이 평생 막 30년, 40년, 50년 일한 그곳에서 그냥 서 계신 거예요. 가만히. 그 기계 앞에서. 아, 그 무슨 형제들 그 회사에서 네. 어이 주물 씨 왜 목형 씨라는 타이틀로 했더냐. 네. 근데 그 사진 전에 젊은 분들이 와서 많이 울고 갔거든요. 네. 그때 제가 아, 이 사람들이 그 안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것에 대한 그 갈구함이 다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그때 그런 이야기 했던 거죠. 아, 예. 그런데 요즘 이제 인스타 땡이나 이런 데 이제 올리시는 네. 일반인들이 네. 올리는 사진들 보면 그 사진을 위에서 이렇게 연출한 모습이라든가 네, 네. 좋아요 이거 많이 누르게 네, 네. 만들기 위해서 뭐 억지로 꾸민 거라든가 네, 이런 네.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좀 약간 좀 지양했으면 좋겠는 거는 과도한 그 얼굴과 보정 같은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도하게. 보정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나 어떤 그 획일적으로 좀 그런 어떤 그 형태들을 막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막 피부도 완전히 무슨 이렇게 인형처럼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고 나이 먹어가는 것도 또한 아름다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과도한 그런 필터 사용은 좀 약간 안타깝긴 네. 한 것 같아요. 사후 보정도 너무 심하게 하고 그게 필터 네, 말씀. 패션 사진도 꽤 찍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학원을 패션 대학원을 나왔어요. 사진 대학원. 예. 네. 그래서 많이 찍었어요. 패션 사진도 요새 굉장한 그 다양한 분야와 경지로 가고 있던데요. 네. 예술로 승화돼서. 그렇죠. 이제 약간 그 이거는 패션 사진은 그냥 상업 사진이고 이거는 예술 사진 그렇게 좀 나누기가 좀 모호해졌죠. 예.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예술의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가지 있지 않나. 근데 어떤 것은 패션을 조금 더 강조했고 어떤 건 인물을 조금 더 강조했고 어떤 거는 뉴스를 좀 강조했을 뿐이지 같은 사진은 다 예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휴대폰 때문에 이제 카메라 시장이 자체가 좀 위축됐잖아요. 네네. 전문가들은 물론 고급 카메라, 전문 카메라를 쓰지만 네. 카메라의 발전 방향 같은 건 어떻게 보시나요? 제 생각에 지금 너무 카메라가 사용하기 좋게 많이 개발이 돼서 네. 이 정도면 다 발전이 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어떤 카메라들은 이렇게 갖다 대면 자동으로 눈에 초점이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폴경 막 공연할 때 움직이실 때 저는 초점을 다 이렇게 막 오토포커스지만 하나하나 맞춰서 찍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는 딱 카메라를 갖다 대면 초점이 자동으로 눈에 딱 맞아요. 그분이 움직이셔도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는 제 생각에는 이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발전이 됐다고 생각해요. 김명중 작가께서도 휴대폰 카메라로도 많이 찍으세요? 많이 찍는데 맨날 아내한테 혼납니다. 사진 못 찍는다고. 아, 유명한 셰프가 부인한테 요리 야단 맞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아내가 맨날 좀 사진 좀 잘 찍어보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그러면 이거 여쭐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되나? 셀카 잘 찍는 법 이런 거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자신감. 자신감. 네, 내가 스스로 나는 멋있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이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잘 나와요.
근데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도 아 나는 잘 안 나와 이런 생각하면 잘 잘 안 나와. 난 사진만 찍으면 이상하게 나와. 그럼 네. 이상하게 나와요 그런 분들은. 네. 근데 어, 나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그런 분들은 사진 되게 잘 나와요. 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줌 기능을 좀 이용하면 좋아요. 줌. 예, 인물 찍을 때. 네. 예, 왜곡이 이렇게 가까이서 찍으면 얼굴이나 그런 게 왜곡이 되니까 줌으로 해서 찍으면 인물 사진 잘 찍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AI 시대인데요. 네. 어, 카메라나 사진 찍기. 여기에 AI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가능할 것 같고 본인 사진 작가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네.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공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여러 가지 그 처음에 사진이 나왔을 때 그림이 없어질까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뭐 AI 사진, 그냥 사진, 필름 사진, 디지털 사진, AI의 모든 것들이 함께 어차피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작업을 네. 시작을 다 같이 그냥 공존해서 잘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명중 작가의 22세기 유물전. 이 전시회 가고 싶은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하죠? 7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 시작을 예. 하고요. 북서울 꿈의 숲 드림 어. 갤러리에서 합니다. 북서울 꿈의 숲 네. 아트센터 드림 갤러리. 네네. 네. 거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아, 네. 무료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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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금요일부터 네, 잘 알겠습니다. 다 들으셨죠? 청취자 여러분도. 네. 자, 셀카 찍는 법. 근데 기술적인 건 안, 일부러 안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줌. 네. 줌. 근데 너무 가까워서 줌 어떻게 해요? 아니, 이렇게 좀 멀리서 떨어져서 줌. 아, 예, 네. 예. 자, 그러면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풍경이나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내는 기계는 당연히 3번 카메라죠. 네. 몰랐네요. 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고요.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117님 정답은 3번 카메라입니다. 퀴즈 내주실 때 말씀해 주신 거 대학교 다닐 때 현대사회 매스컴 이 교양과목 배울 때 얘기 들었어요. 요즘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시각장애인에게 주변에 있는 사물이 무엇인지 어떤 색인지 알려주고 사진에 있는 글자를 읽어주는 것 사진 속의 장면을 설명해주는 기능까지 생겨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편해졌어요. 아, 시각장애인한테 이런 게 있어요. 대단합니다. 제가 아직 카메라로 초점 맞추는 걸 잘 못하는데 언젠가 이걸 좀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네. 배우면 좋죠. 그리고 이런 질문해 주셨어요. 작가님 혹시 카메라로 초점 잘 맞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카메라를 사면 됩니다. 제일 좋습니다. 오토포커싱. 네, 네. 제가 처음 카메라 할 때요. 노출 우선 카메라가 있고 셔터 그쵸. 우선 카메라 있었어요. 그쵸. 어? 네. 네. 근데 포커스 우선은 없다. 자동 포커스가 나중에 나왔죠. 네, 그렇죠. 네. 네. 3727님 정답은 카메라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와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늘 주파수 고정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 운행하겠습니다. 청취율 1위 가자. 화이팅. 수고하세요.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927님. 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용하지만 신기하지 않나요? 카메라. 시간이란 잡을 수 없는 건데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한다는 것. 시간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7296님 정답은 카메라입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 암 수술하셨는데 다행히 경과가 좋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3대가 같이 사는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빨리 회복하고 퇴원하셨으면 합니다. 네 응원 만빵 보내드립니다. 네. 네 2827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쓰시던 라디오 가지고 와서 오랜만에 듣네요. 옛날 감성으로 돌아온 기분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님 생각도 나시겠네요. 8708님 비가 많이 온다니 걱정이네요. 무사히 잘 넘어가기를 바라봅니다. 정말요. 이 비 피해 없이 잘 장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3727님 7269님 8877님 세 분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 채널에서는 CCTV로 시내 곳곳의 도로 상황과 날씨 상황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동하시거나 날씨 궁금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김영중 작가님, 아 오늘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다른 얘기 또 재밌는 얘기 무궁무진하실 것 같은데 셀럽도 워낙 많이 만나시고 인생도 또 평범치 않게 살아오시고 사진전 가서 뵈야 되겠습니다. 네. 오시면 제가 친절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시고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사진작가 김명중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이거 알려드려야죠.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밤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수도권 하천변, 산지 이렇게 위험 지역은 멀리 하시고요. 주변 배수구도 미리미리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박상민이 부르는 내 사람입니다.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